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와 대단하다. 갈릴리 촌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그 엄청난 건물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뭘 그걸 보고 감탄하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다. 아, 종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문명과 역사가 아무리 대단히 발전하고 계속 발전할 것 같아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곧 다 무너져버릴 것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출현할 것이다. 막 나타날 것이다. 또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이런 자연재해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세계 도처에서 막 들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도처에서 환란당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죄악이 점점 관영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네 가지 징조를 어제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분명해질 때, 물론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랬죠. 점점 더 분명하게 요즘처럼. 그래서 어제도 제가 특별히 그 자연재해 문제를 좀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뭐 몇백 명 죽었습니다. 그것도 큰 사건인데 이제는 뭐 쓰나미 한번 일어나면은 몇십만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죽고 지진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 왔음을 알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표시. 어제 이제 뭐 자연재해, 전쟁, 기근 뭐 이렇게 일반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오늘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분명한 하나의 표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으로 되라고요?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더욱더 정신 차려야 된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근데 누가 이걸 예언했다 그랬어요? 15절에 다니엘이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 시대에 한 150년 전에, 그러니까 BC 한 175년부터 163년 이 사이에 이런 일이 1차적으로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저 헬라의 왕, 예? 헬라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유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지성소에다가 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반란이 성공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돼요. 이 내용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말라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카톨릭 성경에는 나와요. 이 내용이 전부 다. 카톨릭 성경에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실감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카톨릭 성경 살 필요 없이 요새는 어떻게 한다고요? 핸드폰 앱 카톨릭 성경 치면은 공짜예요. 공짜 딱 받아줘요. 시간이 있을 때 이 마카비 1서라든가 2서라든가 유비서, 토비서 이런 거 집해서 읽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경 말씀은 아니에요. 정경 말씀은 아닌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가 배경의 말씀이 돼요. 특히 다니엘 예언 같은 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15절 말씀을 할 때에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 이 성전 모독 사건이 자기들로부터 15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큰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이 예언이 1차적으로 AD 70년에 성취가 되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누가 로마의 장군인 타이투스가 로마 군단을 몰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130만 명의 유대인이 다 거기서 몰살을 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린됩니다. 1차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그리고 AD 70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성전, 즉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가 유린되고 핍박당하고 환란당하는 일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통치 3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기 전까지 300년 동안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환란과 핍박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들이 엄청 발생하고 최근 20세기 와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자비하게 숙청을 당하고 죽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한테 신사참배 안 한다고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해가지고 수만 명을 죽인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우리 버스 타고 다리 하나 건너가면 바로 절대산에 가면은 그 역사에 산 그 증인들이 다 거기 순교자들이 거기에 묻혀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조금만 가면은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바로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잔해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계속 있는데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세력이 결집되고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666이라고 나와 있어요. 666. 666은 컴퓨터 바코드라든가 무슨 그 베리칩이라든가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666은 제가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암호라 했지, 암호.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를 비판하는데 비판했다가 끌려가서 죽습니다. 로마 황제를 욕하는데 죽어요. 끌려가서 왕 모독죄로 죽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음호를 사용했다. 음호. 제가 그 얘기하죠. 숫자로.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헬라어 알파, 베타, 가마, 델타 그러면 알파는 1, 베타는 2, 이렇게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알파벳에 숫자를 따다가 이렇게 숫자로 만들면 교묘하게 그 이름이 됩니다. 로마 황제 이름도 만들어 놓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무전으로 명령을 내릴 때 말로 하지 않아요. 왜? 다 감청되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다 감청해요. 그래서 뭘로 날린다고요?
숫자로 날려요. 숫자로. 명령이 다 숫자로 내려와요. 부대에는 234, 220, 124, 234, 003 이렇게 계속 내려와요. 숫자로. 그럼 이걸 음어병들이 막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음어해독판이 있어요. 그 음어해독판을 놓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음어교육을 좀 받았었어요.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무슨 컴퓨터 바코드나 베리칩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 소리고 그런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숫자로 음어로 썼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때로는 뭐 교황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가톨릭 교황 중세 뭐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또 히틀러 있으면 히틀러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스탈린이 저할 땐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 맞을 거예요. 왜? 어느 정도는 딱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면 아주 더 분명한 모습으로 666이 나타날 거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누구예요? 이슬람교도들이에요. 이슬람교도들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들. 지금 예를 들어서 IS. 그래서 지금 막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CNN 뉴스를 보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어맨파워로 가는 CCN의 여자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여자 아나운서로 맨날 이쁘고 그런 애들만 갖다 놓고 앉혀놓는데 여기는 아주 아줌마입니다. 뚱뚱한 아줌마인데 전 세계 지도자들과 전부 인터뷰하는 아주 어맨파워라는 여자가 있어요. 터키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세계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으로 터키군이 시리아의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아직 지상군 투입 안 한다 그러죠.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막 사람 잡아다 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난 지금 이슬람 세력이 유럽에 지금 계속 다 퍼져 나가고 있다 그랬죠. 유럽 사람들은 애기 낳지 않고 이슬람 사람들 전부 이민 가가지고 지금 애를 막 4, 5, 6 막 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유럽 사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상당수가 이슬람 교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수상이 이슬람 교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만히 있어도 유럽은 점령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쪽은 애기 안 나. 서양인들은. 예? 인구적으로 이제 더 많아. 지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꼭 집어서 666이 이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결집된 세력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이 지금 성전을 유린하고 모독하는 그 666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뭐래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정말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가까웠구나.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가까웠어요. 그거 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왜 이 종말의 얘기를 해줍니까? 종말의 얘기가 무슨 신비한 얘기하고 여러분 흥미를 돋구고 재미난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흥미 위주로 이거를 들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흥미 위주의 책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환난과 핍박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자꾸 이렇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봅니다. 첫째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상당히 상징적인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 정도 이 말씀을 했다 그러면 AD 70년에 멸망하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가깝게는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불사르고 그럴 때 가까스로 오면 산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집에다 뭘 놓고 왔어? 어? 금반지 놓고 왔네.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금반지 갖고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단의 칼에 죽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고 로마 군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집 불태고 죽일 때 간신히 도망 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럼 살을 내면 어떻게 돼요? 금덩이가 집에 있든 뭐 다이아몬드가 있든 도망가야지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금덩이도 갖는 게 아니라 로마 군단한테 죽게 되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뒤돌아보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봐요. 성경의 대표적인 여자가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유황불 심판이 막 임하잖아요. 유황불이 막 떨어져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근데 그 집에다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져가려고 아까워서 이렇게 뒤돌아봤다가 구원받는 거 기쁜 날 소금기둥이 돼버렸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이 주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멸망받을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쟁기를 잡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사람 놀러 댕기고 뭐 에?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에? 돈에 미쳐 살고 왜 여기를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의 아내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저 죄악 세상, 저 죽을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왜 자꾸 거기 가서 더 그걸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뒤돌아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산으로 간 자는 되돌아오지 말라. 이미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 뒤돌아보게 할 거예요. 마귀가 좋은 거 갖고 와서 자꾸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굳건히 서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앞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목사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기 더 심해요. 세상의 명예, 성공, 출세 아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계속 줍니다. 마귀가. 그러면 주님 십자가 보고 따라오겠다고 신학교 와서 목사 내놓고 자꾸 세상의 명광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과 이걸 뒤돌아보고 가다가 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바울처럼 내가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잡은 바를 다시 꽉 잡고 절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뒤돌아보지 않고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3장에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일용할 양식과 이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더욱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환란과 핍박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런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아다가 환란하고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협박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잖아요. 사도들은 그래도 죽을 각오를 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환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핍박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전도하기 좋은 환경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물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없애주시고 저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쳐주시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빨리 멸망하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의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곧 붕괴해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 나라가 북한이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항상 환경 탓하고 환경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물론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설사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설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히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햇빛이 따뜻하고 미풍이 불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이 불고 땡볕이 내려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22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야, 그게 여러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간을 단축했다 그랬습니다. 단축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 어떻게 몇 년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 좀 어떤 목사님 야성이란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좀 이 좀 이 이 저 비닐하우스의 그 화초 같은 믿음이 아니고 좀 이 야성이 있는 믿음을 갖자.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거칠고 좀 여러분 들의 그 들꽃들 그 잡초들 보세요. 잡초 아무리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잖아요. 떠나고 그 온상에서 기운이 예쁜 꽃 집에 사오면 금방 죽으면 질 있으면은. 그런 꽃이 아니라 정말 잡초같이 여러분 강한 강력한 야성이 가득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에 더욱더 굳건히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에 굳건히 서라.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어제도 많이 나왔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여기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나타나. 사람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뭘로 미혹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적에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기적에 뭔가 좀 신비한 일만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 얼마나 갑니까? 60년대에도 제가 63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는데 남산에서 신앙촌에 박태선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린다 그랬더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산에 모여가지고 이슬 받아 먹겠다고 가 앉아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인가요? 그리스도고요. 지금 신앙촌 가게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네도 거 가서 물건 사지 마세요. 이단들이에요. 자,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자기가 택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한단 말이에요. 무당도 작도를 타고, 이단도 때로는 막 뭐 미래를 마치고, 어떤 신비한 일도 행하게 한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냐 복음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로 결정을 해야지.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무슨 기적을 행했다 병을 고쳤다. 어떨 때 병도 고쳐요 진짜로. 우르르르 또 새까맣게 가서 몰려있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리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인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이들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뭘로? 기적과 이사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겁니다. 속지 마세요. 와, 저기 어떤 목사님이 막 기적을 행한대, 병을 고쳤대, 기적이 일어났대, 무슨 불이 번쩍번쩍한데, 속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처럼, 말씀과 진리의 굳건히 서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이루어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수십만 명이 다 교회 댕기던 사람들입니다. 생짜를 이단에서 데려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교인 데려가기가 쉬워요, 교인 데려가기가. 어떤 교인? 진리에 서 있지 않은 교인.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우리 1대1 교육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기독교의 아주 근본 진리도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사람 많아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워서 진리에 굳건히 서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단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교회, 이단들을 물리쳐버리는 게 진리에 굳건히 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반드시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요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모아요. 예?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에서 다 화장한 사람 다 죄를 다시 하나님 모으시고 다 모아가지고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지금 이단들에게 속지 않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27절 28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아,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소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근데 그쪽으로 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요, 인천에.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재림 예수라고 그래. 구원파 이제 산에서 비참하게 유병헌 씨가 죽었지만은 그 재림 예수라고 가서 지금,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 모이지 않습니까? 신천지 또 지금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봐요 못 봐요? 모두가 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아무도 모르게 말귀로 오신 것 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지구 끝에 있는, 아니 지구 정도가 아니라 우주 이 전 끝에 있는 모든, 뭐 다른 우주에는 뭐 생물은 없겠지만은 이 지구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다 보고 아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또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온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시체가 있으면은 독수리들이 뜨잖아요. 독수리 떼가 싹 하늘을 날르면 반드시 밑에 뭐가 있어요? 동물 시체가 있어요. 그처럼, 예? 그걸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주님의 재림하심은 이미 뭐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는데 여러분하고 내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2000년 전 말고기처럼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성경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 진짜 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주님이 오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죠. 끝!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고 이미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만 알아도 이단에게 안 넘어가잖아요. 이 말씀만 알아도 헷갈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꾸 곁눈질 하지 말고 마귀가 아무리 세상 것 갖고 와서 욕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